붕어빵을 팔아 하루에 만 원씩 1년에 365만 원을 모아서 기부하는 붕어빵 아저씨가 있습니다. 기부를 한 게 벌써 올해로 꼬박 10년이 됐는데요. 코로나19에도 변함없이 이어진 따뜻한 선행이 새밑 한파를 녹이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갓 구워 꺼낸 붕어빵을 차곡차곡 봉투에 담아내고 붕어빵을 건네며 손님과 주고받는 대화에서 온정이 싹 틉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연말도 잘 보내시고 수고 잘 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 2012년부터 익산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붕어빵 가게를 하는 김남수 씨. 붕어빵을 팔아 하루에 만 원씩 1년간 모은 365만 원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베푸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는 김 씨. 무엇보다 IMF로 위기에 몰린 시절 자신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이웃들을 잊지 않으려고 시작한 기부가 횟수로 10년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3년 동안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그 얻어먹은 건 또 갚아야 하잖아요. 갚는다는 심정으로. 2년째 계속된 코로나19 여파로 김 씨도 타격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어김없이 365만 원을 모아 익산시에 맡겼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의 선행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김 씨를 알아보는 손님도 제법 늘었습니다. 솔직히 막 비싼 음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 조금씩 이렇게 장사하셔서 모으신 걸로 좋은 일에 이렇게 보태시는 거 보고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고. 김 씨 역시 자신의 선행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을 볼 때면 뿌듯하기만 합니다. 그의 선행은 평소 모습에서도 묻어납니다. 타국에서 고생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다는 김 씨. 그는 지난 5월 고국으로 떠난 유학생이 남기고 간 편지 한 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받는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고 기부를 하는 사람도 진짜 행복하면서 기쁘고 서로 이게 아름다운 그런 거 아닌가 생각 들어요. JTB 뉴스 이정민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완주에서는 익명의 기부자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용진 읍사무소에 10kg 쌀 60포대를 두고 갔습니다. 완주에 이 같은 쌀 기부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14년째로 지금까지 기부한 쌀은 모두 8,400kg에 이릅니다.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잊지 않고 나눔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어느덧 22년째입니다. 그동안 천사가 두고 간 성금은 이제 8억 원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춥고 어려운 이들이 많은 한 해 끝자락에 천사의 손길이 다시 한번 환한 불빛을 드리웠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22년째 한결같은 모습. 얼굴을 내비치지 않은 채 이번에도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발신번호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에 주민센터 직원은 드디어 그가 왔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그 발신번호 없음이라고 하는 문자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너무 행복하고 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주민센터 인근에 있는 화물차 짐칸에 작은 상자를 두고 갔다는 그의 목소리. 상자 안에는 돼지 저금통과 돈다발,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말이 짤막하게 담겼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여러분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시고 따뜻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그가 전달한 금액은 7,009만 4,960원. 지난 2000년부터 22년째 이어진 성금은 이제 8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 사이 6천 세대가 넘는 이웃들이 그의 따스한 온정을 받았습니다. 27일부터 기다려요, 솔직히. 그래서 항상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항상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2년 전에는 성금을 도둑맞았다가 되찾고 2년째 코로나19가 덮치면서 행여 못 오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았던 연말. 올해도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상상 속 그의 온화한 미소가 어려운 이들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로 중증장애인 부부인 김규정, 홍윤주 씨는 올해도 1년간 모은 16만 3,700원을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전주에 사는 이들은 첫째 아이의 임신을 기념해 지난 2009년부터 기부활동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13년째 기부한 성금이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 부부가 낸 성금은 희귀 난취병을 앓는 소년에게 전달되었습니다.